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참회 아비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라.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하느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유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될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성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비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한 같이 봉독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는 나의 주. 우리 한번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입을 다모아 예수는 나의 구세주 예수는 우리 주 예수는 우리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모아 예수는 우리 구세주 He is Lord He is Lord He is risen from the dead and He is Lord. Every knee shall bow. Every knee shall bow. Every tongue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Amen. 우리 선영자매 눈 수술을 했는데 잘 끝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참여했어요.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만나면 축복하시고 짤막하게 기도해 주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우리 안성국 형제 아들 데빗 눈 수술을 잘 마쳤어요. 수술한 의사가 바로 우리 선데이스쿨 디렉터로 있는 더글라스 사카모토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만나서 들어보니까 눈에 그 어린아이 눈에 이만한 것이 있었다고 그걸 떼냈다고 그래요. 이 아이가 어떻게 그 큰 걸 그걸 달고 있었는지 참 참을성이 많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경덕 집사님 이렇게 크라이룸에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힘든 육체지만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셨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교통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들에게 더 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서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1년 동안 지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뒤돌아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주님 주신 감사, 그동안 우리가 감사에 약했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작은 문제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그랬던 지난 한 해의 모습이 종종 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참 감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 뒤돌아보면 감사뿐이죠. 그죠? 정말 감사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런 감사하는 시간, 또 회개하는 시간,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동시에 추수를 더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나에 대해서, 또 내가 이웃에, 또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올려드렸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리고 한번 나를 돌아보는,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은 400년 동안 미국에서 이어져 오는 아름다운 그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전통도 악한 전통이 있고 귀한 전통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너무나 귀하다고 봅니다. 1620년 9월 16일 영국에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그 신대륙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근데 65일에 걸려서 이 신대륙, 이 미국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뉴 잉글랜드 플리머스 항에 11월 21일 날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그 항을 플리머스 항이라고 명명한 것이죠. 그래서 항해 도중 한 65일 동안 걸렸는데 지금은 몇 시간이면 가고 하루만 가는 그런 거리를 65일 걸렸어요. 오는 동안에 4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02명 중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오는 가운데. 그리고 도착해서 그 초여름, 겨울에 도착했는데 그러니까 추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제 그 다음에 봄에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첫 곡식을 심었죠. 그러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첫 수확을 거두면서 이들은 그 인디언들을 자기를 도와준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첫 감사의 기도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첫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렸습니다.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첫 농사를 지은 감자, 옥수수 또 둘에서 자라는 터키 이 우리가 그 들에서 자라는 터키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고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들에서 자라는 터키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인디언들과 함께 잔치하면서 이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추수감사절의 출발입니다. 아, 이들은 환난과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거죠. 저는 이 역사적인 그 스토리를 매년 추수감사절 때마다 신문을 통해서 또 제가 다시 한번 과거에 설교했던 걸 되돌아보며 이렇게 하면 그 이 읽고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어려운 추위, 이웃을 마치 인디언들이 그들을 도와줬던 것처럼 함께 떡을 떼며 감사를 나누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전 추수감사절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들에게 주신 큐티 말씀이 있었어요. 아모스서, 빌레몬서, 또 지금 나훔서를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큐티를 이 말씀 중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웃에게 눈을 돌리는 한 믿음의 선배를 우리는 지난 며칠 전에 큐티를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그 믿음의 선배가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온 삶은 영혼을 추수하는 데 생명을 바쳤습니다. 여러분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몸입니다. 그런데 한 주인에게서 도망한 한 노예의 오네시모를 바로 그 감옥에서 바울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우연하게도 오네시모는 바로 바울이 잘 아는 빌레몬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골로새에서 만난 이 빌레몬은 그때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빌레몬서의 인사에 보면 그의 집은 교회로 사용되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이죠. 아니, 그 넓은 땅에서 이스라엘과 로마가 작은 거리도 아닌데 그 넓은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을까? 이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만남이죠. 이 만남에 대해서 저는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왜 도망가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게스는 할 수 있겠죠. 그는 그 도망친 후 도망자로 로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네시모는 어떤 죄를 또 졌는지 모르지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그 오네시모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이 만남, 이 만남들. 전 만남이 참 은혜요,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도 제가 첫 번 만나는데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모든 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전달한 장로님 계시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1983년도 만났나? 네. 달라스에 매주마다 한 번씩 올라갔습니다. 비행기 타고 신학교 다니면서 거기에 미국 브라더 스톤이라는 분이 오원하고 있는 크리스천 레이디오 스테이션에 저에게 한 시간을 내주고 비행기표를 사주고 미국 분인데 한국 분들을 위해서 방송 좀 해달라고 그래서 매주마다 올라갔을 때 우리 저미라 집사를 오래전부터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어요. 그 만남은 그냥 밥을 먹는 자리였어요. 저를 일본 집에 데리고 갔어요. 전 기대가 컸어요. 왜냐하면 샌안토니오에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한국 사람이 저 하나였어요. 한 300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결혼을 안 한 사람은 기숙사에서 살아야 돼. 밥을 학교에서 먹는 거예요, 식당에서. 근데 그 학교는 영양실조 관리에 넣으신 학생들이 있어요. 미국에. 예. 매일 치킨, 매일 햄버거. 아유, 얼마나 힘든지요. 근데 음식을 내접한다고 그러니까 기대가 컸어요. 야, 드디어 내가 오늘 호강하는구나. 그리고 일본 식당을 갔는데 옆에 보니까 뭐 대단해. 뭐 스시, 뭐 사시미, 뭐 부글부글 끓고 그러는데 뭐를 드시겠어요? 물어보는데 저는 그럼 곤란해.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걸 그 당시 얘기를 못했어. 지금 얘기하는데. 아이, 미치겠어요. 이 가장, 보니까 값이 가장 싼 게 우동이야. 그래서 우동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것만 시켜주는 거야. 아, 그거 먹으면서 이게, 아, 내가, 난 우동 하면, 아,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드셔야지. 할 줄 알았지. 이게 한국식이잖아요. 근데 미국식은, 그거 먹고 싶어요. 아, 드세요. 이게 미국식이란 말이야. 아, 이거 먹으면서 진짜, 아,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 만남이 여기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 만남이 83년대 그 만남이 되어서 우리 박근서 목사님이 사이프러스 침례교회를 은퇴하시면서 우리 두 분을 우리 교회로 파송을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같이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 만남이에요, 만남. 모든 만남에 그래요. 일부 예배 때 이용국 장로가 여기 앉아있더라고요. 1986년도 샌안토니오에서 목회할 때 그때 참 재미있는 젊은 청년이 저에게 왔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게 이용복 형제였어요. 1986년 그래서 거기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86년도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30년 이상이 됐어요. 그 만남 속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만남. 그 만남이 쉬웠을까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을까요? 오해도 있고 또 생각 차이도 있고 모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만남들. 이제 오늘 축도를 우리 박담희 목사님이 해주시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옥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박담희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고 같이 동역하게 해주고 내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데 다른 삶을 사는데 새로운 삶을 사는데 거기에 같이 걸어가는 형제로 삼아주셨어요. 이런 만남들이 있어요. 이 귀한 만남,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좀 봐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난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어요. 이 만남을 소중하게 디벨롭하세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재산입니다. 또 있어야 됩니다. 이 만남의 축복,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을 누리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산이에요. 이 재산을 잘 관리하세요. 여러분들,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또 만나게 돼요.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또 다른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익한 사람을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신 거예요. 마가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쉐리 마테를 사도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지금 노예이고 도망자이고 도둑인 오네시모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감옥에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참된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야 여러분들 자신의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것이 엄청난 큰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영접하면 이런 알게 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참된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악법이라도
그 당시 노예였던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도망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에게 많은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어요.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룩한 양심이 살아나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내 양심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가 고민이 됐어요. 과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적욕, 암욕의 적욕, 이상의 자랑이, 자랑이 나의 고민이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문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고민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고민이 달라지고 바뀌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물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었고 그리고 도망한 사실을 이제 바울이 알게 되었어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냥 데리고 있을 수 없어요. 이 시대 교회는 그런 사람을 그냥 데리고 있어요. 숫자가 불어나게 하기 위해서, 헌금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양육해서 정말 전까지 다 넘어주는 이런 성도를 온전히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것보다, 그래서 그냥 가둬놓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그냥 볼 수가 없고 데리고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오네시모를 강제로 돌려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당시 노예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었기 때문에, 죽고 살리는 고난이 바로 주인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던 노예에게는 참 힘든 시대였죠. 여러분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노예를 팔고 그리고 사고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주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가 도망을 친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시대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큰 사건이에요. 대단한 용기예요. 예. 빌레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도망한 오네시모를 신고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오네시모는 결국 로마에서 어떤 잘못을 또 저지르는지 모르지만 잡히게 되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처참한 환경에 갇히게 됐어요.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망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시편 139편 7절부터 11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요나도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이 힘들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전하는 걸 싫어했어요.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요나는 그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그 니느웨가 예수를 믿을까 봐, 하나님을 믿을까 봐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거둬질까 봐 두려워서, 또 그게 싫어서 그는 도망갔었어요. 요나가 도망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요, 더 큰 어려움을 겪어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심정을 에레미야서 20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에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도망가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절대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왜? 평안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계시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죽음도 이길 수 있어요. 병마도 이길 수 있어요. 나는 정말 마귀가 나를 죽음으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나를 뺏을 수는 없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언젠간 죽는데 주님 앞에 가는데, 예. 그런데 내 마음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여러분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 여러분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그 뒤에 쓰디쓴 고독과 절망감이 따라오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의와 희락과 화평이에요. 야, 굉장한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각자 자기를 들어보세요. 혹시 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도망자가 아닌가 하면 나를 바라보세요. 다른 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믿음이시요, 나를 온전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의 도망자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범죄하여 감옥에 갇혀 죽을지도 모르는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주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요. 만남이 이렇게 중요해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후 이제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이스라엘 가이사라에서 그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길인 로마로 죄인의 몸으로 끌려간 그 길을 어떤 사람들은 4차 전도여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 그분은 가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데 오네시모는 로마 감옥에서 그래서 바울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노예였던 오네시모, 참 자유가 없었던 오네시모,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때서야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이에요. 몸은 자유로웠지만 그 영혼은 너무나 고달팠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고독이라는 감옥에, 절망이라는 감옥에,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예. 소망이 없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 자유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라이프를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쓸모없는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주의 무익한 인생을, 주의 무익함을 주는 인생을 세상에 유익하게 만드시는,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나의 삶의 참 목적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의 참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여러분들은 혹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서야 나는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알게 되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일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는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내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내 삶을 그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세상에 맡기지 마십시오. 나의 가짜는 지식에, 나의 경험에, 나의 능력에 나를 맡기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새롭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 한 영혼이 바로 나예요. 그런 우리예요. 존귀한 자인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 자신이 바라던 그 자유뿐 아니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고 쓰임받게 되고 참 행복까지 덤으로 받은 거예요.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오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그 부르심에 외면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된 안식은,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더욱 고독과 절망감과 좌절감 속에 내가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네시모처럼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참된 그 평화를, 참된 행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요나 선지자처럼 불순종함으로 매를 맞고 돌아올 수도 있고 유다처럼 고통과 저주 속에까지 영원히 그 고통 속에 영원한 저주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 사람 중에 누가 되기를 원해요? 난 요나가 되고 싶지도 않아요. 난 오네시모가 되고 싶어요.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오네시모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제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참된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와 회복하고 그의 처분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퍼스트 스텝이에요. 여러분들, 도망자였고 노예인 오네시모가 참된 회개로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었고 복음의 종이 되었어요. 빌레몬 집에서 도망쳐 나왔던 그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종이 되어 다시 빌레몬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참된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용서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결단한 오네시모를 바울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친필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레몬서죠.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보니까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어떻게 영원히 두게 돼요? 어떤 삶이 영원히 두는 거예요? 이 안에 세상적인 만남, 노예, 종 아니에요.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영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만나 새로운 가족으로 출발할 때 그것을 영원에 두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그 저주스러운 감옥에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니 마음으로 정말 진정 변화를 받으니 전에는 쓸모없었던 그 사람이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유익한 사랑스러운 바울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랬어요. 오네시모라는 이 말의 뜻이 유익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오네시모는 과거에는 주인에게, 주의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과 주의 유익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빌레몬 그리고 돌아온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듯 주인을 진심으로 섬기는 종 이상의 형제를,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은 노예를 얻은 게 아니라 종을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이상의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나에게 순종하는 삶 아니에요. 함께 동역하는 삶. 서로들 신뢰하면서 함께 많은 사람을 주님께 더하는 이 동역자. 이것이 영원한 거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했더라.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나한테 순종하는 사람만 좋아하겠죠. 나는 목사님 편입니다, 이 소리를 좋아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우리는 알죠. 난 목사님 편입니다. 언젠가는 원수 되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절대 내 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직 성령,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때 그를 성경은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내 편, 내 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함께 주님께 더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을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만난 사람을 형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을 살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는 예수 안에서 형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하고 용서함을 받음으로 얻는 너무나 고귀한 이런 열매의 추수, 추수 감사절을 맞은 우리들, 이런 열매를 우리가 주님께 오늘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감사예배라고 볼 수 있고 추수감사예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용서의 열매를 찾아볼 수 있어요.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돕는 자로 이렇게 데리고 갔던 거죠. 마가는 바로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마가가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할 때일 거예요. 도중에 세상이 좋아, 아, 이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어,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선교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 보세요. 지금도 힘들 텐데, 비행기가 있고 차가 있고 전화기가 있는 이 시대도 힘들 텐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선교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선교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를 다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단호히 거절하죠.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결국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죠.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의 스토리가 됩니다. 거기 보면 신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20년 30년 후에 바울은 로마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디모데에게 쓴 글 중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것이 성도의 다툼이 돼야 돼요. 그 다툼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마가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빌레몬서 24절에 보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가 너에게 무난한다. 동역자가 됐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훈련시켜 다시 바울에게 보내요. 관계를 회복시켜 이제는 주님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는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이 마가가 회개하고 회복되니 그는 바울에게 이제는 꼭 필요한 나에게 유익한 사람, 마가는 나에게 유익하다, 그런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힘입니다. 이것을 회복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오네시모를 이렇게 변화시킨 요소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어떤 때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리고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네 가지 잠깐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네시모는 바울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되었어요. 오네시모는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되었어요. 오네시모는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됐어요. 오네시모는 주인으로부터 도망한 도망자였어요. 주인을 배반한 배반자였어요. 주인의 물건을 훔쳤을 거예요. 주인에게 무익한 자였어요. 그러나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그는 영향을 받아 변화되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누구와 같이 있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누구와 같이 있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은 내가 누구와 같이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주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나의 전도 대상이고 사역의 대상이지만 나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아주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서 그 사람의 일생이 바뀌어지는 거 우리는 알아요. 근데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악한 죄수들과 마음을 함께하지 않았어요. 감옥이 어떤 곳인데요? 얼마나 악한 곳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경제인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나쁜 짓 하는 거 배워나와요. 사기치는 법 배우고, 불법으로 세금 많이 안 내는 법 뭐 배우고, 별거 다 배워요 거기서. 저는 감옥에 120일 있어봤어요. 저는 지금 욕하는 거 여러분들 봤어요? 그러나 저는 욕 많이 알아요. 120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상의 욕은 다 배웠어요. 음란 폐설 하루에 8시간 이상 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것이 감옥이에요. 여러분들 오네시모가 이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죄수들의 그 더러운 이야기와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함으로 그는 변화되었어요. 나와 함께한 그 사람, 나를 통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그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전 요새 이런 말에 굉장히 묵상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 조심해, 저 사람 조심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요. 교회에서도 많이 해요. 예. 아주 성경적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쳐다보면 자기의 방어예요. 예. 내가 좋아하는 나의 편을 만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일 때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걸 굳게 잡아 지키라,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마귀는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기를 원해요. 근데 그 갈라지게 하는데 이 말을 사용해요. 그리고 정말 조심하는데 가만히 보면 성경적이 아닌 게 많아요. 그렇다면 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그거죠.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내 믿음이 점점 퇴보해요.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는데 점점 분란이 일어나고 갈라져요. 막 깨져요. 막 갈라져서 깨져요. 믿음이 떨어져요. 막 분리돼요. 이분하고 사귀었는데 아주 조그만 일에도 시험이 들고, 말씀에도 시험이 들고, 시험이 자꾸 들어요. 물질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생겨요. 그분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요. 그분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분하고 교제하는데 자꾸 관계가 깨져요. 예. 이거는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분을 조심하라 하는데 보니까 그분 이렇게 삶을 바라보는데 그분을 통해서 시험든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분리되는 것도 없고 또 나가는 분도 없고 가만히 보니까 10의 1조도 온전히 하고 모든 예배에 잘 참여하고 그런데 그분을 조심하래. 사람들은 다 문제가 조금씩 있죠. 누구나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는가는 중요하지만 그걸 조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는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먹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모든 더러운 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었던 거예요. 저도 감옥에 있는에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뜨겁게 알기를 원하는 예수를 믿는 사형수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주세요. 형, 나에게 성경 좀 가르쳐줘. 찬송 좀 가르쳐줘. 기도 좀 가르쳐줘. 이 사형수와
만나서 그와 교제를 하는데 나보고 성경을 가르쳐달래.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찬송도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당시 연예인 생활할 때 수많은 친구들, 제 돈을 많이 사용했고 저에게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면회 안 와요. 김완수라고 딱 한 형제만, 제 고등학교 동기동창만 계속 매일 왔었어요. 지금 독일에서 사는데.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는지. 멀리 계셨다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면회 오고, 왈자빌스의 간사들이 성경 기독교 서적을 사가지고 매일마다 나한테 와서 기도해주고, 나한테 오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전 그 안에서 사용수에게 성경을 알려주려고 하다가 제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억지로 감옥에 갇혔으니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바울의 말만 들으며 아침에도 점심에도 한낮에도 밤에도 입만 벌리면 주님을 말하는 바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복음의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가끔 예배 후에 식당에서 우리가 식사할 때 우리 형제자매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참 귀한 얘기하는 분들도 많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 아무 유익이 없는 얘기들. 너무 아깝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끼라고 그러셨는데 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듣는가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먹는 것에 따라서 체질이 바뀝니다. 들음으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거 아시잖아요.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에게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는 예수님에게 미친 분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무슨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사람은 몸의 체질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뀐다고 그래요. 근데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세 번째, 오네시모는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가 달라졌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돼요. 네가 입으로 시인한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빌레몬에서 오네시모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빌레몬 집에서 밤낮 생각하는 것은 도망가는 거였을 거예요. 잘 사는 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서 로마에서 살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 훔쳐갈 귀중품이 어디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었어요.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래서 기회만 되면 빌레몬 주인의 값진 물건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가서 멋지게 즐기며 사는 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과급 오네시모예요. 빌레몬은 주인의 물건과 돈을 훔쳐가지고 결국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그대로. 로마에서는 어땠을까요? 그 돈을 가지고 탕자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죠.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나의 생각, 육신의 즐거움에 노예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막촉하게 오네시모는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넓지만 너무나 좁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앤드리 엄마? 앤드리 엄마가 말랐다. 처음에 못 알아봤어. 아까 잠깐 긴장이 말랐어. 세상은, 제가 왜 그 얘기했지?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아까부터 계속 그 생각을 하다가 이게 참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눈으로 보고 생각하니까 이게 말로 나오잖아요. 그래도 안 좋은 모양이지. 예. 자매들은 말랐다고 하면 좋아하는데. 예. 그래. 세상은 참 넓고도 좁아요.
전 지금 여러분들 보면서 아 저분은 내가 그렇게 만났지 이렇게 만났지 이렇게 만났지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박 집사님.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만남이 계속 이 안에 중심에 있어. 앤드류. 앤드류는 제니퍼를 비행기 안에서 만났다며. 예. 스튜디오에서는 칼 비행기. 예? 서울서 동경 가는 비행기 고장 나가지고 스톱되어 있는데 제니퍼가 이쁘게 보였다며. 그래서 막 사람들 불평하고 막 욕하고 할 때 본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안정시키고 그리고 제니퍼를 막 도와서 물 떠다주고 그랬다며. 그러면서 명함 하나 줬다며. 그래서 그 명함을 가지고 전하는 바람에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예. 그때 그 비행기 안 탔으면 결혼 못하고 제이든도 없고 제이크도 없고 제이드도 없어. 그지? 그 만남 재밌잖아요. 예. 근데 왜 또 LA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로 인도하셔서 이런 만남을 주셨을까? 참 너무나 재밌어요. 그 난 이 만남이 그래서 앤드류 말을 보면서 지금 이 만남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얼굴 표정이 그 감정이 안 나오네 나한테 이상하게. 예. 자 같은 감옥에 있는 바울이 자기가 섬기던 주인 빌레몬과 아닌 사이였다는 거예요. 바울을 적극적으로 돕는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주인이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으로 변화되노 그의 기도는 그의 기도의 제목은 달라졌던 거예요. 아까 큐티 나와서 쉬어했죠. 마찬가지예요. 종로로 타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 도망쳤던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게 된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어요. 참된 회개의 삶을 사는 복음의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당시 기록에 보면 노예들은 짐승과 같은 취급을 당했어요. 노예가 도망가다 잡히면 죽임을 당해요. 어떤 노예는 사지를 찢어 죽인대요. 팔과 다리를 찢어 죽인대요. 도망쳤다가 잡히면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바로 이 이마에다가 F자를 찢어서 새겨놓는 거랍니다. 이게 도망 치라 이런 단어랍니다. 그리크 말로. 그런데 이 F자를 박아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주운 글씨죠. 말하자면. 이것이 가장 도망갔다 잡혔을 때 오는 축복이에요.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이 오네시모는 회개하고 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니까 제일 먼저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갈 결심을 하는 기도 제목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에요. 돌아오는 것.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기도는 응답입니다.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기도도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에요.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나의 기도가 지금 바뀌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인가? 감사의 기도인가?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날의 잠언을 읽습니다. 시편을 5편을 읽습니다. 오늘이 19일이기 때문에 곱하기 5하니까 95더라고요. 그래서 91편부터 95편까지 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전 스마트폰으로 잠언 그 날짜를 읽어요. 19장을. 그리고 바로 곱하기 5 해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91편부터 95편까지 읽었더니 10분이 걸리더라고요. 10분 투자하고 여러분들 주님과 깊은 대화로 들어가 보세요. 방법을 배우세요. 능력을 배우세요. 시편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예요. 찬양이에요. 감사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막 말하고 있어요. 10분을 투자하세요. 그래서 배우세요. 여러분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본토 고향을 떠나 그 엄청난 고난에도 불구하고 신대륙 미국으로 이주해서
그런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예배를 마음껏 올려드리는 걸 선택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그런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오네시모는 바울로부터 엄청난 말을 들었어요. 그는 나의 신복이다. 그는 나의 신복이라는 말을 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는 나의 신복이라는 말을 들으세요. My very heart. 이걸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의 신복이 되냐에 따라서 변화가 돼요. 깡패의 신복이 되면 깡패가 돼요. 사기꾼의 신복이 되면 사기꾼이 돼요. 정치가의 신복이 되면 정치가가 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의 신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의 심부름꾼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신복이 되었어요. 바울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오네시모 없이는 살 수 없어, 오네시모 없이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내가 없어도 주님 일은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정도로 귀한 중요한 나의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있는지 알아요. 11절을 보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12절 그는 내 신복이다. 13절 그는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나중에 그렇게 됐어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들, 오네시모는 밀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장 큰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 4장 9절에서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불러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골로새에서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나중에 오네시모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빌레몬은 바울의 강구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보낸 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빌레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자, 이런 뜻입니다. 사랑을 간직한 자,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그는 분명히 이 편지를 읽으면서 콧물, 눈물 흘면서 통곡했을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진정으로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형제로, 영원한 형제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주 안에서 형제는 영원하거든요. 나중 오네시모가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다고 그래요. 그 노예가. 바울의 사랑과 빌레몬의 용서는 오네시모를 전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게 했어요. 오네시모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유익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름 그대로 오네시모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의 신복이 되느냐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주위에 놀라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들, 누구와 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습니까? 무엇을 듣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신복이 되었습니까? 참된 회개는 오네시모에게는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돌아가면 어떤 일이 기다릴지 분명히 알면서도 돌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예요. 여러분들, 또한 빌레몬에게는 회개하면 70번에서 7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 회개의 삶인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오네시모는 참 멋있는 인생의 마무리를 주님 앞에서 하고 천국에 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네시모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들, 이 시대에
주님의 일꾼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 회개하고 회복하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도 바울과 같은 사역을, 빌레몬과 같은 사역을, 오네시모와 같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나 자신의 추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열매로 올려드리자고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니까 전에는 일이 나오더라고요. 육에 속한 16가지,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 20,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와, 전에는 이제는 이 추수를 올려드리다고요. 나의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 나의 생각 없이 하는 행동 하나가 복음을 막는 일이 없기를 원해요. 바울처럼 내가 입만 벌리면 오네시모를 변화시키는 우린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오네시모처럼 회개하자고요. 오늘 이 시간 빌레몬처럼 용서해 주자고요.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참된 추수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해요. 바울과 빌레몬은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 오네시모를 추수했어요. 우리 영혼을 추수하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찬양 1절을 불러드릴 텐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내 안에 있었던 결담, 결심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회개할 것이 회개하시고, 감사할 것 있으면 잠깐 감사하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넓은 틀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해 지나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죠. 추수할 것 많은 때 일꾼 심이 적으니 열심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셔서 그 영혼을 추수하는 우리 코너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심이 적으니 열심 있는 참여하겠네. 우리
아멘.